팝음악 역사상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친화적이었던 그런 밴드들과 그룹들이 많았던 시절이 1980년대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에게 지금까지도 오랫동안 뭐 라디오 방송이 많은 신세를 치고 있고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있고 요즘에는 뭐 새로운 작업으로 리마스터링 음반들이 뭐 이때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때는 이제 80년대 초에 드디어 이제 보는 음악의 시대에서 MTV라는 뭐 미국의 케이블 TV가 등장하기도 해서 이제 뮤직비디오라는 것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됐었고 정말 잘생기고 독특한 사람들은 하루에 7, 8번, 뭐 10번까지도 방송이 됐다고 하는데 이때의 아주 미남미녀들 그리고 독특한 분들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있죠. 이 그룹이 인기가 있다 보면은 뭐 메인 보컬리스트라든지 노래를 하는 그 주요 멤버에게 당연히 레코드 회사는 뭔가 제의를 하게 되죠. 솔로 활동 안 해보시겠어요? 뭐 이러면서 밴드 그룹과 이제 솔로 활동을 같이 병행하게 되는데 대단히 솔로로서도 성공한 사람이 있고요. 뭐 어느 정도 뭐 정도 소소하게 그리고 뭐 거의 망하다시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망해봤자 사실 인기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뭐 밴드 정도의 성공을 못했다 뿐이지 뭐 꾸준하게 자신의 팬들은 만들어지게 마련인데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뭐 다시 예전에 그룹하는 사람도 있고 솔로로 이어가는 사람도 있고 메인 직업이 살짝 바뀐 분도 있고 세상을 벌써 떠난 분도 있고 되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밤의 음악여행 성우진입니다. 뭐 걱정되는 시간을 지금 보내시는 분들도 있긴 할 텐데요. 지금이 한참 고비라는 그런 지역도 있겠죠. 중부지방 분들은 더 그럴 것 같은데 태풍 잘 지나가길 바라고 2023년 8월 10일 목요일의 음악여행 출발합니다.
이제서야 뭐 팝 좋아하는 분들에겐 빼놓을 수 없는 히트곡이고 영화음악 주제가로도 영화음악 쪽으로도 들어가기는 하는데 처음에 발표됐을 때만 해도 이 목소리가 누구지? 막 이러셨던 분들 많았죠? 이름을 얘기해도 멤버 이름 기억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누구야? 뭐 이럴 정도의 정말 그 멤버들이 어렵사리 돈도 없던 시절에 영국까지 가서 영국 뉴웨이브로 공부하고 돌아올 때는 거의 무전여행하듯이 어렵게 노르웨이로 돌아갔다는 그 아하의 미남 보컬이죠. 지금도 아주 매력적이에요. 아하 다큐멘터리 보신 분들도 요즘 많을 것 같은데요. 뭐 나이 들어서도 요즘 멋지게 투어 다니고 신보도 내고 있고 예, 모튼 하켓이 커버했었던 이거 모튼 하켓의 오리지널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원래 유명한 팝이거든요. 예전에 남자 목소리로는 거의 뭐 끝간데 없는 그런 고음을 내주던 포시즌스의 보컬리스트 프랭크 벨리가 처음에 발표했었던 Can't Take My Eyes Off You 여러 영화에 삽입되면서 영화 팬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곡으로 여러분들에게도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아, 뭐 중년이라도 이렇게 나이 먹어가면 괜찮은 그런 분이 될 것 같은데 나이 먹으면서 굉장히 좀 원숙해지는 원숙미를 갖고 있고 노래도 여전히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1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 삼성전자, 티맵 모빌리티, 롯데리아, 롯데 칠성 음료와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의 태블릿이 갤럭시 탭이 아니라면 PPT 파일이 깨졌습니다. 화면 추가 분할 불가, 저장 공간 부족. 우리 불편을 돈 주고 살 만큼 순진하진 않잖아요. 이건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 탭. 핵심만 말하자면 결국 탭 하나 차이. 삼성 갤럭시 탭 S9. 대리 불렀어? 팀맵 대리 순식간에 배차 완료. 팀맵 대리 18% 더블 적립. 팀맵 대리 평균 18전의 배차 최대 18% 더블 적립. 튼튼하게 좋다. 팀맵 대리. 안녕하세요, 가수 유사입니다. 그거 아세요? 지금 들리는 이 음악 AI가 불고기 버거로 만들었대요. 세상에 없던 불고기 버거 뮤직 지금 유튜브에서 플레이. 오늘 하루도 청량하도록 칠성사이다가 들려드립니다. 10cm가 부르는 여름 안에서.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 너는 청량한 순간에 언제나 칠성사이다. 네, 오늘은 일단은 뭐 태풍이 지나가서 지금은 좀 평온해진 남부지방 애청자 여성분들이 먼저 들어오셨는데 이말숙님은 어쨌든 현관 유리창이 날아가는 줄 알았지 날아가지는 않은 거잖아요. 지금 아주 다행이고요. 오유인님 대구 쪽은 그래도 이제 시원한 밤이 됐고 많이들 걱정하셨던 과수원 사모님 요미님은 간밭이 태풍으로 인한 낙과가 거의 없는 편이군요. 야, 지지대 작업을 자기야가 잘해두셔갖고 역시 우리 마초맨 존경합니다. 힘을 많이 쓰셨는데 다행이에요.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는데 예. 그래도 이렇게 고생하시면 이제 추석 때 웃으실 수 있을 테니까 맛있는 감을 많은 분들이 또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법은 같고요. 2부 하대 대비 있는 날이잖아요. 오늘은 태풍의 기세 이제 중부지방을 넘어서 올라갈 것 같은데 뭐 고비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해서 태풍에게 위협을 할 수 있는 길을 죽일 수 있는 유럽의 전승자자들 두 분이 또 신청을 하셔서 오늘은 신청곡으로 길을 죽여보는 그런 시간 뭐 꼼짝 마라 뭐 이런 아마 기가 죽어갖고 좀 세력이 약해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곡들이 돼 있습니다. 오늘도 문자 열어놨어요. 샵9070으로 유료 문자 참여하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진도 100원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경인방송 홈페이지 둘러보시다가 여러분들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시면 신청곡, 여러가지 사연, 뭐 건의사항, 바라는 점, 비밀글도 가능하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오셔서 남들이 보기에 좀 아닌 그런 내용은 체크하시면은 관리자와 여러분들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경인방송 취재기자들의 매일매일의 사건 사고 취재기사 홈페이지에서 먼저 보실 수 있고요. 서비스 해드리니까 오후에 기다리시면 마감 끝나고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 매일 똑같은 시간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반가운 소식 오듯이 기다리시면 됩니다. 한 번만 수고해 주시면 되고요. 경인방송 정말뉴스
카카오톡으로 플러스 친구 맺기 해두시면은 휴일 공휴일 포함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경인방송 기자분들의 시각과 기사 필력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천권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재난 시에는 라디오 하나 준비해 두는 거 좋죠. 직접 들으실 수 있을 때는 각 여러분들의 지역에서도 다 꼭 경인방송 아니더라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라디오 하나 정도는 뭐 위급한 구호 물품으로 하나씩 다 이렇게 갖고 계시는 것도 좋아요. 네, 경인방송 가청 지역에서는 90.7MHz 그리고 오디오도 되니까요. 오디오 튜너 갖고 계신 분들 같이 또 같은 방법으로 좋은 음질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터넷망 이럴 때도 유용하게 또 사용되겠죠. 데스크탑 PC, 노트북, 태블릿 PC 그리고 또 더 작은 전자기기 경인방송 홈페이지만 연결하시면은 일단 라디오 항목 들어오셔서 창은 두 개로 열 수 있습니다. 뭐 영상도 볼 수 있는 보이는 라디오 창 그리고 소리만 들을 수 있는 좀 더 작은 라디오 창 이렇게 방송은 들으실 수 있고요. 참여도 하시려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 제일 좋겠죠. 스마트폰에 경인방송 앱으로 들어오시면은 매일매일 보시는 우리 가족 같은 분들하고 인사도 하시고 여러분들 지역에 아까 같이 태풍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지금 뭐 기상 날씨는 어떤지 뭐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일과는 어땠는지 뭐 태풍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어려운 곡들은 미리미리 예약 신청곡 뭐 이런 거 해두시면 좋고요. 미리미리 또 보내주실 내용도 좋아요. 잘 아시겠지만 다음 주 화요일이 광복절 휴일입니다. 뭐 연차 쓰시는 분들은 연휴로 쭉 쉬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경인방송도 그렇고 한밤의 음악여행도 화요일까지는 녹음방송이겠죠. 요거 맞춰서 혹시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걸 미리미리 올려주시거나 보내주시면은 뭐 저도 처리하기 뭐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많은 분들과 함께 또 긴 녹음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편물도 기다립니다. 글씨 잘 쓰시는 분들은 직접 좋아하시는 펜 잡아서 엽서 뭐 편지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밤에서만 이야기해드리는 대필 대신 써주실 수 있는 분이 그쳐 있다면 대필 시켜도 되고요. 뭐 프린터 활용하셔도 되고요. 예, 경인방송 인천 본사 주소로 가장 짧게는 두 글자면 구별이 됩니다. 밤 이렇게 써도 되긴 되는데요. 한밤 써주시면 제일 좋고요. 제 이름 적어주셔도 되고요. 한밤의 음악여행 짧게도 괜찮지만 제 이름이 있어야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경인방송에 맺는 프로그램이죠. 오늘 목요일이니까 더욱더 한밤의 음악여행 성우진입니다를 여러분들과 함께 아시아권으로 밀어보는 날입니다. 네, 오늘 모트나켓 아하로 시작이 돼서요. 이 당시에 뭐 인기 있었던 또 솔로 활동 대박 터졌던 분 이분은 안타깝게도 사실 세상을 너무 일찍 떠나서 우리가 좀 미련이 많이 남죠. 조지 마이클 그리스 혈통의 조지 마이클이 커버한 곡으로 준비해봤어요. 아까 Can't Take My Eyes Off You도 뭐 그랬던 거라 로버타 플렉 예, 음악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R&B 가수였죠. 직접 내한 공연도 봤었는데 내한 공연 때도 참 좋았어요. 좀 품격에 맞게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조지 마이클이 커버한 아주 멋진 곡 원작을 무색하게 만드는 목소리였죠. The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이것도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DJ로 나왔던 영화 예전에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 거기 또 이 주제가로 사용돼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또 인상 깊은 곡이기도 하죠. 그리고 보이 조지의 역시 영화 주제가죠. 더 크라잉 게임 충격적인 장면으로 깜짝 놀라신 분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뭐 요즘에는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 조지 마이클 보이 조지의 익숙한 두 곡이어드립니다.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I thought the sun rose in your eyes. The dark
and endless skies, my love. To the dark and empty skies, and the first time ever I kissed your mouth, I felt the earth move in my hands, like the trembling command, my love. That was first time ever I lay with you and felt your heart so close to
tell the moon about the crying pain.여전히 뭐 요즘에 보이조즈는 수염 잔뜩 기르고 뭐 메이크업은 그대로 하고 나이는 들어 보이는데 이제 멋진 DJ로 바뀌어 있죠. 클럽 DJ로 뭐 그렇게 따로 공연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뮤지션들도 뭐 예전에 우리나라 한국형 헤비메탈을 시작하던 원년을 86년에 이제 세 그룹을 보통 이제 그렇게 치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신하위 2기 때 보컬리스트였던 처음에 있다가 뭐 잠깐 그만뒀다가 임재범 씨가 또 이제 군대 가야 돼 하면서 이제 방위병 생활 시작하면서 다시 김종서 씨가 들어왔는데 이 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슬로우 메탈들이 들어 있는데 뭐 그때 만들어뒀던 뭐 이제 4집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겨울비 이 곡도 사실은 김종서 씨가 만든 곡이었고 나중에 이제 솔로로도 다시 불렀죠. 신하이 버전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뭐 그때 이제 아까웠던 노래들 솔로 활동할 때 다시 살려놓은 곡들이 있어요. 원래 신하이 앨범에 들어있던 김종서 솔로 버전으로 들리는 노래라는 곡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유명한 원제목은 이 곡이 아니었는데 이승철 씨가 그때는 이 곡을 메인 보컬을 못했거든요. 마음속에 담아뒀다가 자신이 이제 솔로 활동하면서 살짝 손을 봐서 제목도 바꾸고 마지막 콘서트 이건 원래 이제 김태원 씨가 자신의 연애담 그리고 부인과의 이야기 등등이 섞여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여러 번 방송에서도 밝혔는데 그래서 그 부활이 첫 앨범을 히트시키고 나서 이 집을 너무 야욕 뭐 그 과욕을 좀 부렸죠. 어려웠어요. 회상이라는 제목으로 회상 1, 2, 3 막 온갖 실험을 다 했던 그래서 좀 대중적으로는 덜 알려졌는데 부활 2집의 회상2라는 제목으로 김태원 씨가 메인 보컬을 하고 끝부분에 이승철 씨가 이제 코러스만 하는 이제 마무리만 좀 하죠. 그때 이 곡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나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지막 콘서트가 됐는데 원 제목은 회상2예요. 그리고 보컬도 기타리스트 김태원 씨가 직접 불렀던 곡이고 나중에 원곡들 뭐 모르시는 분들 찾아보시면은 재밌을 거고요. 예, 김종서의 신화의 시절의 노래, 들리는 노래, 그리고 이승철 씨가 제목을 바꿨던 마지막 콘서트 이어드립니다.
두 손 곱게 모고 바라보며 듣네 나의 얘기를. 소녀는 나를 알기에 더더욱 슬퍼지네. 노래는 점점 참지 못해 밖으로 나가버리고. 노래 끝이 났지만 이제 부르지 않으리에 이 슬픔 부활도 언급했고 신하이도 언급했는데 뭐 빠지면 좀 안타깝죠. 3대 그룹이긴 했으니까요. 이태원의 당시 유명했던 라이브 클럽에서 유현상 씨가 이분을 보고 야 자신 있게 우리도 요즘 유행한다는 헤비메탈을 해야겠구나 그러고 갑자기 장르를 바꾸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제 김도균 씨의 연주를 직접 목격하고 듣게 되면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일렉트릭 기타로 가야금 산조 톤을 낼 수 있는 앨범으로까지 성공시킨 사람이 딱 두 명 있죠. 김수철 씨하고 김도균 씨. 오늘 김도균 그룹 앨범 중에서 일렉트릭 기타로 표현이 되는 일렉트릭 산조 중중몰이 이어드립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그런 연구를 한다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아, 이제 분위기 바꿔서요. 오랜만에 콜드플레이의 히트곡 중 하나죠. 비발랍이다. 이 곡 준비해놨고요. 비 오는 날이니까 지금도 억세게 쏟아지는 빗속에서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트라비스의 재밌는 곡이죠. 항상 이 곡 덕분에 이제 트라비스 공연장에는 항상 우산을 휴대하는 팬들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Why does it always rain on me? 뭐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도 있겠죠. 이 두 곡 이어드립니다. Sound of drums. People couldn't believe what I'd become. Revolutionaries wait for my head on a silver plate. Just a puppet on a lonely string. Or who would ever want to be king? I hear Jerusalem bells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Missionaries in a foreign field. For some reason I can't explain. I know St. Peter won't call my name ever alone this world. But that was when I ruled the world.
sun is shining. I can't afford the lightning. I can't stand myself. I'm being held up by invisible men. Still I find a shelf when I got my mind on something else. Some days, oh, where have you gone? I get the strangest feeling alone. Why does it always rain on me? Is it because I lied when I was 17? Why does it always rain on me? Even when the sun is shining, I can't avoid the lightning. Oh, where did the blue sky go? Oh, why is it raining so cold? It's so cold. I can't sleep tonight. Everybody's saying everything is alright. Still I close my eyes. I'm seeing a tunnel at the end of all these lights. Sunny days, oh, where have you gone? I get the strangest feeling you belong. Why does it always rain on me? Is it because I lied when I was 17? Why does it always rain on me? Even when the sun is shining, I can't afford the lightning. Oh, where did the blue sky go? Oh, why is it raining so우산을 안 갖고 오니까 뭐 맨날 너한테만 비가 오는 거지 뭐 이런 말을 해줘야죠.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요미님이 어제 문자로 남겨주신 신청곡 이어드릴게요. 넬의 굿나잇 이어봅니다.
1부 마지막 곡 아주 멋진 라이브에서 가끔 이제 여성 뮤지션들 뭐 팝하는 분들이 이렇게 전설적인 락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그 외국의 음악 폭이 넓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멋진 여성 딸 앞에서는 더욱 강한 엄마가 되는 핑크의 라이브에서 레드 제플린 1집의 명곡이죠. Baby I'm Gonna Leave You 이 곡 듣고 2부로 넘어갑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 의회는 시민이 부여한 엄중한 민의를 마음속에 새기고 오로지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만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인천의 원천이자 대한민국 근대화의 시발점인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시는 물론 군부 및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해양도시 인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인천만의 산업재생 등에 대한 항만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부하고 연구하며 더 나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으로 전국 최고의 광역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당신에겐 일상이었지만 우리에겐 특별했던 하루가 50년을 모여 지금의 안양을 만든 것처럼 50년 전에 당신이 알지 못했던 지금의 안양처럼 앞으로의 우리는 더 눈부시게 성장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스마트 행복 도시를 만들어갑니다. 성장의 50년, 비상하는 100년, 안양시. 우리나라와 시작하는 전국민 안전 캠페인 나부터 5초만 우회전할 땐 5초만 주의를 살펴주세요. 배송 전에 5초만 헬멧부터 확인하세요.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멈추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어서오세요. 이른 아침 식당 문을 열고 화구에 불을 붙이며 곰탕집 사장 이용표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누구보다 치열했던 청춘을 보내고 식당으로 자리 잡기까지 고생도 많았지만 네, 고맙습니다. 용표 씨는 매달 수익의 일부를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혼자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리어 제가 감사드리는 거죠. 친절한 용표 씨처럼 지금 따뜻한 결심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FM 90.7MHz 경인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우진과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 브러쉬? 그 순해 보이는데 잘 빨릴까? 어쩜? 새 옷 같다. 세제 인생 60년에 너 같은 세제는 처음이다. 얼룩도 세제도 흔적 없이 순해 보여도 세척력은 초강력. 프로쉬 알로에베라 세탁세제. 프로쉬가 독일 말로 개구리래. Put your hands into the water. Let your mouth go sick and dry. Put your life into your death now. Let them see till you die. Die! Die!
무대를 꽉 채우면서 이드리스는 퍼커션이나 북종류만 해도 참 대단하잖아요. 세계 최고의 리듬감을 과시하는 헤비메탈 밴드. 자신의 얼굴을 철저히 감추기 위해서 각자의 개성대로 디자인된 가면, 그리고 그냥 쉽게 알 수 없게 뭐 이름은 다 알고는 있는데요. 뭐 평소에 노출되는 게 싫어갖고 멤버 이름도 다 0번부터 8번까지 숫자로 불리는 아주 괴짜 밴드죠. 코리 테일러 얼굴 이제 다 내놓고 솔로 활동하면서도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슬림 낫이라도 꼭 보고 싶은 밴드. 뭐 8월 마무리로 이제 2주간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다고도 말씀드렸는데, 마인드 오우님의 신청곡, 반전의 제목이죠. 가로 안의 제목은 Time to Sing, 근데 원 제목은 The Dying Song. 그러니까 무대에서 죽도록 노력하자, 그냥 죽을 때까지 라이브 해보자,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슬림 낫의 곡, 오래간만에 준비해서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 기다리시는 오늘의 뭐 태풍까지 날려버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어서요. 오늘 신청곡도 많고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스토콜로니님이 어제 신청곡을 하신 걸 보면 오늘은 미리 뭐 좀 바쁘다, 이게 예고가 아닌가. 항상 그러, 안 그러면 목요일날 참여하실 텐데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하든 헤비 시작해봅니다. 오늘 첫 번째, 뭐 늘 그랬듯이 편안하게 예전의 메탈, 뭐 유럽 메탈, 글램 메탈 뭐 이런 것들로 전해드리는데, 어제 살포시 처음 뵙는 분인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1521님이 문자로 남겨주셨어요. 덕분에 그래서 이 밴드야 시원하고 예쁜 앨범 자켓 오랜만에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밴드 TNT, 아주 인상적인, 이 당시에 스웨덴이 막 난리칠 때 우리도 있거든 하면서 TNT가 나왔었죠. 뭐 꽤 인기 있었는데, TNT의 인투이션이라는 대표곡 중 하나죠. 이 곡 신청을 하셔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미국 뭐 많은 밴드들이 등장했는데, 그 많은 메탈 락 밴드 중에서 80년대 글램 메탈 감성도 섞어놔서 아주 독특하게 봤던 벅체리라는 밴드가 있어요. 벅체리의 아웃 오브 라인까지 TNT와 벅체리로 시작합니다.
promise I'll behave. I'll keep my head high. I'll keep my foot out of the grave. I'm lucky I found you. You know you always speak the truth. 'Cause in my past life, baby, I got screwed. I'm not a bad man, I'm just a glutton for abuse. In my dirty hands, a diamond clean and shackles loose. Mistakes of my time, you know I wanna make it through. Was it the first time? Yeah, or just another bad excuse?굉장히 복고적이면서도 연주도 잘하고 뭐 그런 매력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방송 같은 데서 잘 소개가 안 되고 음반도 많이 안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 진가를 몰랐던 것 같아요. 벅체리. 예, 벅체리의 Out of Line이라는 곡이었고요. 다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 보는데 이제 21세기 이후에 온갖 장르 섞어 강한 거를 한번 다 모아보자. 이런 섞어치기 밴드들이 이제 미국에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뭐 센 장르는 다 섞어서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하는 그런 밴드 중에서 골라봤어요. 미국의 스캔턴이라는 곳 출신인 Motionless in White.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인더스트리얼, 뭐 메탈코어, 뭐 되는 대로 뉴메탈 뭐 다 섞어서 그때그때마다 약간 자신의 표현을 달리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좀 재밌기도 하고요.
특별하기도 하고 신선한 그런 경험일 수도 있는 팀입니다. Motionless in White의 Another Life라는 아주 평범한 제목이죠. 이 곡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은 랭캐스터, 미국의 랭캐스터 출신의 이 팀이 조금 더 독특한데 누메탈의 뭐 랩메탈 그리고 뭐 힙합적인 그리고 약간 좀 전자적인 면까지 섞어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밴드예요. From Ashes to New라는 좀 특별한 이름 갖고 있죠. From Ashes to New. 오늘은 아마 첫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From Ashes to New의 곡은 Panic이라는 역시 오늘 굉장히 제목들은 다 평범한데 밴드 이름대로 독특하죠. Motionless in White, From Ashes to New 이것저것 섞어서 우리만의 음식으로 드립니다 하는 미국의 두 밴드 곡이어드립니다. But the feeling inside got me acting like I'm out of mind. Can't breathe, can't sleep, I'm fine. I'd sell myself, I'm fine. But
panic. And I'm lost inside the static, getting buried alive with the skeletons in the attic. And I let it go and let it take me to the grave, yeah. I give it all just to make it go away, yeah. I burn a hole in my soul when I pray. I got one inside the chamber and it's calling out my name. Why? It's nothing but this feeling inside. Got me acting like I'm out of my mind. Nu 메탈을 중심으로 이것저것 섞어놓으니까 약간 뭐 어떤 때는 링킹팍 뭐 이런 밴드 느낌도 나고요. 어쨌든 새롭게 미국 시장이 넓다 보니까 자신들만의 느낌으로 활동하고 있는 팀이에요. 요즘에 외국에서 뭐 많은 팬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팀들 중에 하나입니다. Motionless in White, From Ashes to New였고요. 오늘의 저승사자는 유럽에서 또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딱딱 골라주셨어요. 뭐 일단 이름만 들어도 보증이 되는 Children of Bodom, 핀란드의 멜로딕 데스의 뭐 자존심이죠. 우유, 요즘 우유가 8월에는 몇 번 참여하게 돼요. 잠깐 이번 주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월말에 다시 등장할 건데요. Children of Bodom의 Knuckle Duster라는 곡 신청하셨고요. 우리 스님의 곡이 오늘은 압권입니다. 오스트리아 하면 우리가 스위스하고 좀 만만하게 보는데 오스트리아의 가장 강력한 밴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처음에는 비트레이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가 이들도 완전히 분장하고 무대에서 무서운 이 데스메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그런 메시지와 내용을 과시하는 블랙앤드 데스메탈을 하는 오스트리아의 가장 센 밴드 벨페거의 곡입니다. 제목부터가 이거 뭐 딱히 번역 안 할게요. 딱 얘네는 그냥 데스구나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벨페거의 In Blood, Devour This Sanctity. 긴 제목인데요. 핀란드와 오스트리아, 유럽의 초승사자들이 태풍을 좀 잠재워주길 바라면서 두 신청곡 오늘을 이어드릴게요.
네, 잠깐 살짝 뭐 시간이 비는 타임이 있어서 잠시 들어왔어요. 외국에서 곡들을 만들 때 믹스 상태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또 이어드립니다. 방송국 엔지니어 기술팀은 절대 안 좋아할 스타일이죠. 중간에 흔히 말하는 사이가 뜨고 마가 뜬다는. 그래서 이제 끝나는 거고요. 발표하고 이제 나갑니다.
야, 마지막까지 군대가 지나가는 것 같죠? 아주 멋지게 끝나는 발표 보였는데 우리가 태풍을 막 죽이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재난방송 내용 들어와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산책로, 계곡은 범람이나 급류, 휩쓸림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가까이 접근하지 마세요. 반지하 주택, 지하상가 등 지하 공간 바닥에 물이 차오르거나 하수구가 역류 시에는 밖으로 대피하세요.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너울성 파도로 침수 우려가 있으니 피해에 유의하시고 대피 명령 시에는 즉시 대피하세요. 산사태, 비탈면, 축대, 제방붕괴 징후가 있는 곳에서는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야, 아직도 태풍이 완전히 뭐 지나간 거 아니고요. 이제 뭐 위험한 지역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뭐 재난방송이라든지 뉴스 같은 거 유의해 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안전 대비 그리고 또 안전행동 하시기 바랍니다. 아, 벨페워까지 듣고 있었는데 아니 뭐 자기야도 있는 분이 뭐 남이 오든 말든 아니 라이언홍님은 연애 때문이 아니고요. 너무 막 1년치 일거리가 많아서 지금 그거 소화하기도 정신없어서 네. 뭐 잘 되면 좋은 거죠 뭐. 예. 이것저것 맡은 게 많아서 제가 음악하느라고도 숨만 쉬고 사는 것 같은 돈 버니까 좋죠.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예, 자기야에 집중하세요. 현민팀은. 네. 예전에 살짝 관심을 좀 가지셨나? 네. 네. 지금은 뭐 남의 자기야가 되든 일과 자기야가 되고 있어요. 라이언홍님. 다음 이제 빈스라이크님의 신청곡인데 스웨덴 밴드예요. 프로그레시브 메탈, 파워 메탈을 섞은 아주 시원한 연주력을 들을 수 있겠죠. 에버그레이의 곡인데요. Watching the Skies 이어드립니다.
우리 못 웃기는 아저씨 빈스라이크님의 나이는 얼추 뭐 짐작은 하고 있는데 가끔가다가 뇌에도 산소를 막 공급을 해줘야 돼요. 방에만 있다 보면은 청소도 안 한 에어컨이라고 그러셨죠. 그 뇌에 좋은 산소도 가야지 기억력도 좋아지고 에버그레이를 뭐 벌써 뭘 가까스로 기억을 해내야 될 정도면 안 되죠. 집에 CD가 많이 없으신가? 그렇게 CD 부자시면서 차별을 하면 아니 되고요. 가끔 좀 휘휘 돌고 외식도 하고 저 혼자서라도 맛있는 것도 먹고 좀 그러세요. 그래야지 뭐 사람이 활력이 생기고 그러지. 뭐 CD 끌어안고 있다가 나중에 뭐 누구한테 물려줄 사람도 뭐 만드실 건가?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좀 나갔다 오시고 저 공기도 쐬시고 그러세요. 에버그레이 덕분에 저도 생각난 밴드 누구로 짝을 맞추면 재밌을까 싶다가 같은 스타일의 프로고시 메탈 역시 파워 메탈을 하는 옆으로 갑니다. 덴마크로 넘어가서요. 다른 분들은 혹시 뭐 빈스라이크님을 아실 수도 있는데 처음 들어보시는 밴드일 수도 있어요. 피로메이즈 덴마크의 지금 에버그레이와 같은 스타일의 밴드고요. 마이티 어비스라는 곡 예, 피로메이즈 덴마크 밴드의 곡 이어드립니다.
오늘의 이제 마지막은요. 종종 이제 지금 바쁘셔서 이제 먼저 나가신 스토콜루리님이 여전히 뭐 유럽 쪽에서는 공연도 많이 봤고 메탈 여왕이라고 여전히 잘한다고. 국내에는 제가 아마 처음 보급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기획해갖고 해설지 쓰면서 독일에 여성 보컬을 앞세웠던 워락이라는 메탈 밴드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성 보컬리스트 원래 이름은 도로페슈. 도로가 이제 자신의 이름을 따서 도로라는 밴드 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 도로 시절의 곡이에요. 도로페슈가 이끄는 도로의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메탈 여성 보컬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뭐 그 중에서는 거의 탑인데 자기 관리도 잘하고 있고요. 수십 년 흐른 거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동안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나이에 비하면. 예, 도로의 곡으로 마무리할게요. 아주 마지막을 장식하는 서정적인 그런 면도 전해드릴 것 같아요. 내일도 여러분들에게 뭐 여름은 계속 그렇게 간다고 했으니까 오늘 못 들은 심포닉 메탈은 내일 듣는 걸로 하고요. 내일의 나이트 앨범을 준비해놨어요. 도로의 곡으로 마무리합니다. Love Me in Black. 이 곡이 마지막 곡입니다. 내일도 음악 여행은 계속 이어집니다. Such easy prey.